16번 보시죠. 일단 이 문제 봤어요. 그러면 우리 뭐부터 접근해야 됩니까? 여기서는 이런 문제도 접했다. 일단 기본적으로는 빨리 푸는 그런 뭐 방식을 취하는 입장에서 보기를 보고 그 빈칸 앞뒤만 보고 이렇게 풀려는 시도,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. 일단은 이제 내용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그 정확하게 좀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시기를 먼저 추천을 좀 드리고. 자, 가봤더니 Never has there been a better time for people. 그 다음에 To explore financial opportunities in Asia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,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. 뭐가 더 나은 시기가, 꼭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까지 더 좋은 시기가 없었다.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다. 이런 말이에요. 이거는 지금 뭐 한 거죠? 문제랑 상관없긴 하지만 최상급 표현이 지금 나온 거고요. 뭐가 for people, 사람들이. 이거 equal to 이런 느낌 딱 드시면 정상이에요. equal to 가주어, 의미상의 주어, 그리고 진짜 주어. 이렇게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0 빠진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블랭크, 사람들이 look to explore financial opportunities in Asia 라고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어떤 재정적인 기회를 뭐 하는 거냐, 찾기를 바라는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이제 최고의 기회다 라고 지금 내용을 볼 수 있겠어요. 자, 그러면 일단 얘는 지금 초이스상 보니까 looking이냐 look to냐, 이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물어보는 것 같은데, 그 다음에 have looked랑 having looked, 이거는 그 준동사의 어떤 완료 시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? explorer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능동적인 그런 주체가 되는 게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looking이나 아니면은 having looked가 들어가면은 되겠죠. looking이나 having looked. 이건 뭔 소리냐?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, 요거 기억나세요, 혹시? 과거 분사 뒤에 명사 오지 않는다. 현재 분사 뒤에 명사 온다. 요거 기억나세요?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룰이나 look이라는 동사는 이건 자동사예요, 타동사예요? 자동사이기 때문에 ing가 된다 하더라도 명사를 동반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놈이 80%, 요놈이 이제 20%의 이제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, 얘가 자동사니까 당연히 ing가 온다 하더라도 안 오는 걸로 좀 봐주셔야 돼요. 여기서 이제 이걸 좀 헷갈리게끔 만들어주는 거고,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탐험되는 거냐 아니면 탐험하는 거냐, 당연히 이제 탐험을 하는 거겠죠. 그 재정적인 기회를 찾는 거니까. 그래서 답은 자연스럽게 B로 가면 된다. 근데 이때 틀릴 수 있을 만한 어떤 함정은,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패턴만 생각하면은, 잘못 생각하면 이거 looking 뒤에 명사를 찾다가 명사 없으니까, 전치사니까 look to 하니까 하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. 예, 이해되셨어요? 기본적인 지금 일단 is 가주어는 생략이 되는 거죠? 그러니까 편의상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한 거고요. 여기 그 뒷부분만 보시면 돼요. 그 말은 뭐냐면 그 준동사의 동사로서의 특성 네 가지 혹시 기억나세요? 첫 번째가 의미상의 주어를 취한다. 두 번째가 동사의 종류에 따라 목적어나 보호를 취할 수 있다. 세 번째가 부사구의 수식을 만든다. 네 번째가 시제를 가진다. 이때 이 look이라는 동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취하는데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취했다 뿐입니다. 그러니까 이 for랑 to가 꼭 it과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equal to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. 이해됐어요? 그래서 look의 의미상의 주어는 사람들이고, 그 다음에 얘가 자동사니까 그 ing 분사 패턴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 오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. 되셨나요? 오케이. 그러면 이 시제는 왜 안 된다고요? 시제가 맞지 않죠?
시제가. 예. 그, 이 C나 D가 만약에 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? 이 문장상의 정동사랑 그 시제가 같지 않아야 돼요. 근데 그렇지 않죠. 그 시제가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뭐 완료 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고, 특히 지금 나온 거는 준동사 중에서 지금 분사에 관련해 가지고 나왔지만, 이게 투부정사랑 동명사 모두 다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는 문법이라는 거, 그거 챙겨주시면 돼요.